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이 전자 출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해당 문제를 개선해서 뭐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뭐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예비군 수업 결손 대책에도 약간 일부 포함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일단은 주장하는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가 주장하는 거는 어쨌거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 있어서 수업을 받는 학생과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유불리한 차이 없이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 대부분의 수업이 지금 전자출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자출결을 이용해서 출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증서를 따로 받아서 교수님들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전자출결로 출결을 하고 저희 예비군을 갔다 온 학생들은 직접 내서 대면으로 내야 되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불리한 처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과연 동등하냐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올해 총학생회 58대 총학생회에서 가져갔던 내용 중에 전자출결의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예비군 연대본부에서는 그런 명단을 실제로 넘겨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저희는 그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 25학년도 예비군 훈련이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에 있는데 그 시점 전에 최대한 학교 본부와 논의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비군을 이제 해보면 이제 수업 쪽에서 이제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결증을 이제 번거로울 수 있게 직접 가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학부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없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총학생회도 이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이제 안 된다는 답변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어떤 같은 논리로 같은 요청을 하면 같은 이제 답변만 받을 것 같은데 패러다임 선물에서는 어떤 다른 주장을 가지고 이 결손 대책을 방지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총학생회에서도 똑같은 안건을 가져갔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들, 즉 교원분들께서 일부 자발적인 참여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각 과의 실정을 아는 단과대와 같이 교수님께 문의를 드리거나 이러한 형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 사실 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약을 가져가지 않는다? 여기서 끝난다라고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물론 계속 거절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항상 늘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라고 저는 이 공약은 생각합니다.